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 뭐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라고요? 면적. 표제부 쪽에 써지는 면적이 지금 바뀐 거야.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합니다라는 말이 써진 거라고. 오케이. 다음에 이제 말소회복등기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멸실등기 이거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 있죠? 거기 건물 다 부시잖아. 싹 다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오래돼서 망가진 것도 부시지만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러면서 건물 다 부시잖아. 그거 싹 다 멸실등기 하는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멸실등기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이런 말소회복등기라는 말 책 읽지 말고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런 말소등기랑 반대말이다 아니다? 맞아버렸어. 아닌가 맞아. 아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 맞춰버린 거예요. 알고 맞춰버린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훌륭하네. 이거랑 반대말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말소가 된 등기를 회복할 때 하는 등기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 때나 말소된 걸 회복할 수는 없어요. 자, 일단 개념 봐봅시다. 말소회복등기란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요.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이걸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라고 했거든. 자, 지금 읽은 말 중에서 제일 필요한 말은 부적법하게야. 부적법하게. 아무 때나 회복등기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말소가 돼야 된다? 부적법하게.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졌냐면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말소등기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전부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결국은 이걸 반대말이라고만 해석해버리면은 일부가 설명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소한다라는 말하고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어려워. 들리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안 들렸다. 그럼 다음 순한테 들으면 돼. 선생님 나는 그럼 듣고는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들어는 봐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못 알아듣다고 넘어가는 소리야. 말소한다라는 말하고 말소 등기한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야. 이렇게. 자,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채권차격 3억에 B한테. 그런데 1번에 대한 근저당권을 변경등기를 합니다. 1억으로. 원인은 변경계약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1번하고 이게 3억을 지우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등기를 할 때 이 3억을 지우거든. 이게 말소한 거라고. 말소한 거라고요. 그럼 전부를 말소했어요? 일부를 말소했어요? 그래, 일부를 지금 말소한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변경등기가 무효라고. 이 변경등기가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은 이 일부가 말소된 게 부적법하니까 다시 살려내야 되잖아. 이럴 때 일부를 회복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근데 말소 등기한다라는 말은요. 아예 통째로 등기 상태를 다 지워버린 게 말소등기잖아요.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소등기한다라는 표현하고요. 말소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소한다고 할 때는 그 등기상 전부를 말소할 때도 있고 일부를 말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난 헷갈린다. 그럼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돼. 여튼 말소등기하고 말소회복등기는 반대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뭐가 설명이 안 돼버린다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정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다음 순환 때는 지금보다 한결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나 지금 기도 중인데요. 그러면 똑같아. 다음 이제 부기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멸실등기하고 말소회복등기는 책에 별로 내용이 없죠. 잘 안 나와요 시험에서. 잘 출제가 덜 되거든.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이 덜 돼요. 이 가등기 100%, 말소등기 90%, 부기등기 80% 나오거든. 변경등기는 한 문제로 잘 안 나와요. 한 문제로 나오진 않은데 지문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지문으로 여기저기 걸려서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했고요. 비교적 자세하게 했지. 근데 이제 이것은 개념만 처리했습니다. 자, 부기등기까지 하고 싶게요. 이런 등기법 좀 재미 있으세요? 재미가 좀 부쩍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 부기등기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붙여 쓴 등기요. 붙여 쓴 등기. 붙여 쓴이라는 뜻이야. 부기라는 말이 붙여 쓴 이런 뜻이거든. 봐보시면 자, 부기등기란 독립한 순위번호 같지 않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여서 하는 등기입니다라고 했거든. 자, 거기서요. 순위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순위번호. 여러분 순위번호라는 표현은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디다 쓰는 표현이다? 갑구 순위번호, 을구 순위번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를 쓴다고 그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를 쓰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표시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번호라고 그래. 그런데 갑구와 을구 쪽에서는 뭘 한다고요? 순위번호.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 부기등기라는 것은 표제부에는 안 하는 등기구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등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고. 밑에 박스 밑에 3번 보세요. 3번에 1번. 부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갑구와 을구에만 실행하고 표제부에는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란 말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부기등기 하는 경우라 그래서 박스 안에 거기 이제 9가지 써 있는데요. 다 읽지 말고 3번까지만 한번 좀 읽어봐요. 3번까지만. 다 읽었어요. 공통으로 무슨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책 보지 말고요. 칠판 잘 보시고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그냥 잘 들어봐요. 어차피 수도 없이 제가 써 이거. 쓰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건물인데 많이 쓸 거예요. 소유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을 넘겨주지. B아트로. 그러면 여기 번호는 2번.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랬죠. 그 종전에 소유자는 말소 안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B가 소유권자가 됐어. 돼가지고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전세권 설정. 전세금 3억에 C한테. 번호는요? 여기 번호는? 1번. 여러분 1번이 없는데 1-1번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 나오니까 이건 1번이라 쓰고. 자, 이번에 또 이 전세권 있는데 소유자인 B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준다. 그럼 저당권 설정이라고 쓰겠지. 자, 저당권 설정. 2억을 D한테 한다. 번호는요? 2번. 자,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지금 누가 설정해 주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뭔가 설정하면은요 항상 주등기예요. 소유권자가 설정하면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E라는 사람이 B한테 받을 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담보가 없어. 담보가. 근데 이놈이 돈을 안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E는 돈을 받기 위해서 B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압류가 돈 받을 때 하는 거라 그랬죠. 벌써 또 기억의 저편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어? 그럼 이때 가압류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여기다 가압류. 자, 가압류 뭐 5천만 원 받을 거 있다. 2 이런 식으로. 그럼 번호 몇 번이에요? 자, 2-1번이다 3번이다? 3번. 이렇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오죠. 그럼 주등기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하면 주등기로 하고요. 소유권자가 뭔가 설정하잖아요. 주등기하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들어오면 주등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 전세권자 C가 자기 전세권을 F한테 넘겨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1번 전세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F화태. 자, 이때 번호는 1-1번이고 C 지우지. 자, 여러분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하고요. 종전의 권리자는 말소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기등기 한 거지. 그럼 현재 F가 지금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F가 G한테 돈을 빌리러 가. 응? 한 3천만 원 빌리면서 G가 담보자 필요하라고 하니까 F는 나 다른 건 없고 3억짜리 전세권이 있으니까 그걸 내 담보자 펴주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 그러면 자 1번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자, 3천만 원을 지하태. 그럼 번호는 1-2번.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은 소유권자나 지상권,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면 주등기로 하는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기억나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저당권이고 이것도 저당권이지만 이 저당권은 지금 소유권자가 설정해 준 거라 주등기고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자 F가 지금 설정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라고. 오케이? 다음. 이 F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H가 2천만 원 받을 거 있는 거지. 그럼 H가 F한테 2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돈 달라 그랬더니 안 줘, 애가. 그러면 F의 이 전세권에다가 가압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요? 있어. 가압류는 돈 되는 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 1번에 있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지. 가압류 2천만 원이 H 이렇게. 번호는 1-3번. 자, 이거 가압류예요. 근데 주등기했거든. 이도 가압류라고. 근데 부기등기했어. 자, 가압류 이건 왜 주등기를 했다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럼 주등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가압류는 지금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했죠. 그럼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이 세 개가 부기등기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서 읽었던 1, 2, 3번 설명해 놓은 거거든. 자, 1번 봐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뭐 전세권 이전이나 저당권 이전. 이거 부기등기예요. 예외가 없어. 100%야. 2번. 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란 등기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말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뭔가 설정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우리 법에 규정된 표현이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라는 느끼게. 근데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해보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뭔가 설정했다. 이런 뜻이지. 전세권부 저당권은 저당권을 누가 설정해 준 거라고요? 가로 안에 써있잖아. 가로 안에.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은 이 저당권을 누가 설정해 준 거라고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부기등기예요. 전 전세권하고 써진 거 있죠? 이건 전세권을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전세권자가 설정한 전세권을 전전세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3번.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그럼 처분 제한 등기라는 말이 보통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다. 그러니까 부기등기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1, 2, 3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럼 반대로 그 전부 반대는 그럼 다 뭐가 되겠어? 소유권이 되지. 소유권. 그 소유권 외의 권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소유권이라니까. 자, 칠판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응?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한다가 맞아요? 부기등기 한다가 맞아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한다가 맞아요? 부기등기 한다가 맞아요? 뭐가 제일 눈에 지금 들어와요? 이 문제의 OX를 고르라면 핵심적인 표현이 뭐예요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요. 소유권 아닌 권리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틀린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전세권 설정등기 이거 전세권 설정등기 주등기로 했잖아. 저당권 설정등기 주등기로 했지. 이거 소유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등기로 했어? 이걸 누가 설정해 준 거냐고. 누가?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설정을 해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주등기가 됐던 것처럼 이 지상권은 여러분 소유권자 아니면 설정을 못 해주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오직 소유권자만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 지상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버리냐 이렇게. 그렇지만은 아 배우긴 했어요? 한번 배운다 다 알 것 같으면 왜 미리 왔어요? 천천히 와도 되지. 그래서 지상권 설정 이거 앞에 소유권자가 설정해줬다라는 말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낼 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이렇게만 써버려. 그럼 지상권은 당연히 소유권자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주등기로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저걸 물어본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소유권 나오면 주등기, 나머지 권리 나오면 부기등기 이렇게 애울까 봐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애우는 사람들이면 이거 나오잖아. 100% 부기등기로 가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애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 들을 때는 알겠던데 혼자 하니까 안 되는데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력을 제대로 해야지. 이번까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 나 다 끝낼까 싶은데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하면 돼. 4번, 5번, 6번만 한번 좀 읽어봐요. 다 읽지 말고 4번, 5번, 6번만. 그 박스 안에 4, 5, 6번 읽는 거예요. 어때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 공부하다가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부기등기야. 예외 없어. 100% 부기등기입니다. 약정, 특약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지금 여기 세 개 다 하나도 안 배웠거든? 이런 배운 거 없어. 환매 특약, 뭐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금 약정 하나도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여하튼 간에 무슨 말에서 약정, 특약이 나오지? 그럼 다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돼. 예외가 없거든요.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어요. 7번. 7번. 아까 배웠던 건데 누가 나와요? 100원만이 나오잖아. 100원만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가 될 때 항상 어떻게 하라?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예외 없어. 8번 뭔 줄 알겠어요?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변경돼. 그때 이해관계는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서를 가져오면은 부기등기를 하죠. 근데 승낙서 첨부하지 못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등기 했잖아. 가로 안에 써진 게 그 말이라고. 이해관계인 승낙서 가져오지 못하면 주등기다. 이 말이 아까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 나왔던 거예요. 주등기가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 좋은 거라고 물어봤던 데 있었잖아요. 이게 거기 나오는 말이었다고. 이게. 오케이? 8번은 됐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로서 우리 등기법에 규정된 거 다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중에서 1번 배우셨어. 1번 배웠고 2번도 배웠어. 3번은 배우긴 했지만 강조를 안 했어요. 4, 5, 6번 아직 하나도 안 배웠어. 7번 배웠죠. 8번 배웠잖아. 다음 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등기법 5주차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기 제가 마지막 2월달 마지막 주에 여기를 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되면은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배우고 옵니다. 부기등기를 여기서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에서 이미 부기등기 설명은 다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5주를 등기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5주 이 부기등기 파트가 제일 마지막에 올 거 아니에요. 항상 제일 뒤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올 때 이미 중간 과정에서요 다 배우고 온다고. 여기 나온 게 새로 여기서 나오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중간마다 부기등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요. 칠판에 제가 많이 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번호를 다르게 쓰네. 이거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여러분 막 애우려고 그럴 때 애우지 마요. 안 애워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 이럴 때 부기등기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약간 빨리 온 사람도 있고. 그게 2순환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게 확실히 달라져요. 3순환 때 애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자연스럽게 이거 몸에 이게 익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써갖고 뭐 애우면 좋긴 하겠지. 단축될 테니까. 너무 근데 처음에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 3번까지만 할 줄 알지, 아까 1, 2, 3번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은 부기등기 80%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 9번 있었죠. 아니 뭐죠? 4, 5, 6번 있었잖아. 요거 하면 90%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3개거든. 3개. 10번에 9번에 있는 것은 안 써놨는데 이거 있어. 그것까지 하게 되면 100%거든요. 근데 부기등기는 다 응용되는 것은 1, 2, 3번이야. 1, 2, 3번 갖고 응용을 해요. 그러니까 1, 2, 3번만 할 줄 알면은 부기등기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와가지고요. 3번에 1번은 봤습니다. 다음에 2번. 한 개의 주등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실판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있잖아요. 됐어. 그 옆에 건 무시. 그 옆에 건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3번.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칠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 현재 1순위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구에서 1순위 권리자.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누구예요? 현재 여기서 1순위 을구에서 1순위 권리자가 누구냐고. F지. F가 1순위 권리자예요. C는 지워지고 없잖아요 지금. 그럼 F하고 D하고 누가 선순위 권리자라고요? F. 이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뜻이에요. 이게 얘가 지금 부기등기잖아. 이게 순위를 정할 때 뭐에 따라 정해진다고요? 주등기. 이 앞에 써진 이게 주등기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1순위 된다 그 말이야.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F하고 D하고 F가 먼저 배당받는 거지. 선순위 권리자로서. 근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 G하고 H 있죠. G하고 H는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돈 받으려고 들어온 거야? 돈 받으려고? 어디에서 돈 받으려고? 전세금 3억에서. 전세금 3억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G하고 H는. 그럼 누가 먼저 받아요? 똑같은 순위로 받아요. G가 먼저 받아요. 이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부기등기 두 개잖아. 그 중에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면 얘가 더 먼저 받는다는 뜻이거든. 이게 다 경매 들어갔을 때기라고. 지금 여기 써진 말들이.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G하고 H가 이렇게 나오면 D는 좀 손해가 아니냐. 소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불편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G하고 H가 있으면 저당권자 D한테 손해가 돼요? 상관이 없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G하고 H는요. 이 3억 전세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온 것이지 얘들이 뭐 부기등기가 주등기 된다 해가지고 얘보다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 알아들어요? 얘는 3억에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D는 3억 제하고 나머지는 지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지금 질문을 받았어. 그러면 얘들이 있는데 그럼 얘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부기등기 다 한 거거든. 어때요? 하실만 하겠어요? 부기등기 절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런 부기등기는 완전 공식이거든. 예외가 없어. 딱 틀대로 움직여. 정확하게 규칙대로 움직이거든요. 부기등기 이거. 그래서 규칙만 파악하면 부기등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 다 마치고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등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할게요.